준산동 동화생입니다. 공부법으로 틀린 문제 처리 방법, 맞은 문제 처리 방법. 이렇게 이제 틀린 문제죠? 네. 그러면 이 틀린 문제를 고른 이유 있어요? 왜 1번을 골랐냐고? 아니 본인이 아 1번을 고른 대한 이유 본문에서 찾아가지고 아니 뭘 찾아서 그걸 틀렸냐고 틀린 문제 고른 이유 어떤 판단으로 이걸 골랐냐고 그냥요 몰라요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아니고 네 어떤 이유를 어떤 판단으로 틀린 문제를 골랐냐고 그걸 써야 된다고 틀린 문제 고른 이유를 틀린 문제 고른 이유를 쓰면 정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죠? 네. 아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거냐고 나는 다음에 이거를 안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개선 대책이 뭐냐고 그게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다 없으면 틀린 문제 고른 이유를 다 잡으면 정답을 모르겠죠 나머지 고민하다가 네 이해됐어요? 네 두 번째 자 정답 맞은 이유를 보는데 맞은 이유를 못 고른 이유야 맞은 거 맞은 답 왜 이걸 못 갈랐냐고 그럼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몰라서 그러면 해설을 보면 이 맞은 이유 이걸 못 고른 이유를 써야죠 그러면 되게 몰라서 그랬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몰랐으면 해설 보면 알겠을 수도 있고 해설을 보는데 모를 수도 있죠 네. 그러면 해설 보면 알겠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이건 어떻게 고를 거야 현장에서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더 고를 수 있어 현장에서 이걸 고르는 방법 저 모르면 어느 부분을 몰라 어디를 몰라 어디 부분을 몰라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 항상 네. 하나도 몰라 그러면 수업 못 해주는 거고 네. 해설을 보고 알겠어 모르겠어 그런데 맞은 걸 고른 이유 몰라서가 아니라 앞에 게 확실히 맞는 줄 알고 그걸 몰랐어요 아니면 이거랑 애매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네. 그럼 요거를 해설을 했을 때 그럼 힌트가 되는 단어들은 뭐야 힌트가 되는 거 간단하게 그러면 이 정답 근처에다 이 힌트가 되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. 됐어요? 네. 근데 사람들은 오답 정리를 이걸로 하죠. 정답, 맞은 이유, 정답. 이것만 써놓잖아. 네. 이 정답인데 이걸 못 고른 이유로 써놔야 되잖아. 왜 이걸 하필 이걸 골랐는지 써놓고 고치고, 이건 안 고르고. 네. 이건 못 고른 이유로 쓴 다음에 이걸 길러야 되는데 몰랐어요. 이것도 있고. 못 고른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. 네. 그걸 써놔야지. 그럼 이건 어떻게 고칠 거야? 못 고른 이유는. 어떤 방법으로 고를 거야? 현장에서. 이해됐어요? 네. 자, 그런 다음에 3번 끝난 게 아니지.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문제에 교훈, 주제가 뭐야? 아니면 이 문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엑기스가 뭐냐고, 엑기스. 이런 문제 유형에서 이 문제에서 엑기스가 뭐냐고, 핵심. 수능에 필요한 내가 이 문제를 보면, 이 해설을 읽다 보면 요거는 외워야 될 게 공식이라든가, 개념이라든가, 아, 공식도 되고, 소개념도 되고, 아니면 참고 내용도 되고, 아니면 방법도 되고, 아니면 아이디어도 되고, 뭐야, 엑기스가. 이해되세요? 네. 이것도 해놔야지. 그 다음 네 번째. 그러면 이렇게 틀린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고 맞은 거는 해설 보고 하고 엑기스도 이렇게 그러는데 그럼 이런 문제 유형을 맞추려면 난 어떻게 해야 돼?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? 앞으로.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 정리해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어?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? 단계가 언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. 공부에 내가 적용해서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이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됐어요? 네. 자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오답 정리는 말고 뭐라고? 2번 정답의 맞는 정답의 이유만 써놓죠 맞는 이유
해설에 있는 정답 써놓자. 네. 근데 실제로 질문해야 될 건 뭐야? 이렇게 요거 틀린 문제 개선 대책 쓰면 요거 개선 대책을 제대로 썼나? 2번 해설을 이렇게 되는데 알겠는데요. 그러면 요거 해야지. 해설에서 알겠는데 왜 현장에서 몰랐냐고. 애들이 알겠다고 하는 거에 60%는 실수고, 애들이 실수했다는 60%는 모르는 거고 그러던데. 그럼 이거는 몰라서 틀린 거야? 아, 몰라서 틀린 거야? 몰라서 틀렸는데 해설 보면 알겠어? 아니라 해설을 안 봐도 아는 거였는데 실수했어? 그러면 또 다르죠. 이렇게 요게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실수다. 그럼 어떤 실수를 했나 구체적으로 써야죠. 네. 실수다 아니면 몰랐어 아니면 실수야 아니면 문제풀이 기술의 차이야, 여러 가지를 쓰겠죠. 네. 그럼 뭐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 다 다르겠죠. 그럼 1번 네가 만든 개선 대책 맞나 그런 거고, 해설을 보는데 알겠는데 왜 그러면 해설을 보고는 알겠는데 왜 몰랐나 를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실수를 고치는 방법, 실수 안 하는 방법 해줘야죠. 네. 그 다음에 이거에 액기스가 맞는지 확인해야죠. 현장에서 맞는 거 적용하는 거 됐는지 확인해야죠. 네.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한두 줄에 정리하는 것도 해줘야죠. 네. 그러면 뭐예요? 일단 문제집에다 한 다음에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. 한 줄로 정리할래? 세 줄로 정리할래? 한 다섯 줄로 정리할래? 아니면 한 장을 복사해갖고 통째로 갖고 있을래? 다 다르겠죠? 네. 그러면 어떻게 한 줄로 정리할지, 세 줄로 다섯 줄, 한 줄로 정리할 정도면 혼자 끝난 거고, 세 줄로 하면 과정을 모르겠죠. 여기서 여기가 좀 과정을 모르겠어요. 다섯 줄로 하면 여기에서 배경 지식을 모를 거가 되고, 요거는 접근조차 힘든 것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올 듯 하는 거고. 어떤 걸 해줘야 돼? 접근조. 한 줄만 하면 돼? 이거 안 해? 아. 수업 어떤 거 해줘야 돼?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어떻게 했어? 이거 뭘 점검했어? 자, 맞았다고 쳐. 근데 이게, 진짜 알아서 맞았어. 1. 알아서 맞았어. 우연히 찍어서 맞췄어. 응? 알아서 맞았어. 우연히 맞았어. 2. 이걸 맞췄는데,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답이었어. 다 근거를 다 하나씩 찾았어. 3. 이 선택지 1, 2, 3, 4, 5 이렇게 되는데 이걸 쭈루룩 봤더니 이걸 관통하는 주제나 아니면 기본 이론이나 아니면 이걸 관통하는 문제를 내는 의도나 이런 걸 알겠어? 4. 이렇게 맞았는데 이 맞은 문제를 더 빨리 푸는 다른 방법은 없어? 시간 소모 없었어? 더 빨리 푸는 방법 없어? 시간 소모 없었어? 5. 그런데 이런 짧은 간단한 맞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, 해설을 읽어보니까 해설에는 해설의 방법하고 네 방법하고 푸는 방법이 같아? 아니면 달라? 해설의 방법을 뭘 더 배울 거야? 네 방법이 더 우수해? 6.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기도 곤방전에 오늘 국사를 2회를 풀어갔더니 많이 맞았어. 뭐 두 개씩 틀렸어. 근데 이 해설을 보니까 요 내용과 관련된 걸 막 굉장히 많이 써놨어. 이것만 공부해도 이런 유사한 종류의 한 열, 이 해설만 공부해도 이런 유사한 종류는 열대 문제는 해결하는 건 마찬가지야. 그래서 해설은 굉장히 값진 건데 해설은 안 읽고 요것만 하나만 문제만 하는 거야? 아니면 여기에 있는 상관관계를 재구성해갖고 내가 정리한 거야? 7번. 그래서 이런 문제, 이렇게 맞았던 문제 있는데 맞았던 문제 중에서 분석해보니까 난이도 상중하에서 하, 중, 상 이걸 제대로 풀었어?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 분배를 충분히 잘했어? 아니면 이걸 시간 분배를 더해서 이걸 더 빨리 했어야 됐어? 아니면 이걸 푸는데 자꾸 맞추기는 맞추는데 문제가 있어? 자, 그러면 수업을 뭘 해줘야 되냐? 이거 1번 그죠? 뭐라고? 네. 이거 개선됐죠? 2번 뭐라고? 해설을 봤는지 알겠고 진짜는 모르겠어요. 이게 2번. 그쵸? 네. 3번은 뭐라고?
그렇게 실수했으면 이게 실수인지 실력인지, 이 실수하는 개선 방법. 4번, 이 핵심 정리하는 방법. 네. 5번, 이거 공부하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맞추냐고. 6번, 이거 총정리 다 해갖고 여기까지 질문할 수 있어. 핵심으로 하면 요걸 다 어느 정도 터득했다는 거네. 네. 이걸 다 종합해서 하니까. 네. 그래야 뭐라고? 현장에 고소를 때 이걸 공부할 때 이걸 더 공부해야 하면 프린트를 주지. 네. 그랬더니 틀린 것만 3개 딱 하고 맨날 틀려. 내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? 틀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은 문제를 더 빨리 줄여서 요것도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잖아. 네. 알아서 맞추고 우연히 맞췄는데 알아서 알아서 맞춘 게 아니라 우연히 맞췄거든. 근데 네. 넘어가. 다음엔 틀리고. 다음에 맞출 확률은 높겠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이거를 이게 아니야 이게 답일 뿐이지 이거 자체를 모르는데 또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.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거 쭈루룩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딱 연결하면 이거 시점 문제고 시점의 기본 이론은 이런 거고 시점 중에서 이걸 물어본 건데 이것도 없고 요거를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시간도 낭비했고 자기 해설하고 자기 푸는 방법과 해설하고 다른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아 저는 다른 풀일 뿐이에요 그러고 이것도 비교해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야. 해설은 정독했으니까 이건 알 거야.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. 어떤 책은. 아니에요? 그러면서 문제별 시간 분배가 맞는지 다 정교하게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은 3등급인데 어떤 방식으로 풀고 어떻게 추가로 공부를 하면 2등급이 나오겠구나. 1등급 날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구나. 이런 생각은 안 해봐요. 공부법. 틀린 문제와 맞은 문제 처리 방법.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럼 수업은 뭘로 해줘야 될까요? 네, 여기서. 나름 정리해 오시면 돼요. 그러면서 진화해야 돼.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? 네. 근데 해야 되는 방법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슨 내용이고, 이게 답이 뭐야? 라는 건 아주 일부일 뿐이죠? 네. 네, 동화쌤입니다.